오늘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과 넘치는 은혜와 생명을 주는 보혈의 회복과 참된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50대 후반에 어느 여자 집사님께서 힘들게, 매우 힘들게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요즘 어떤가요? 하는 질문에 그 집사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혼하기 전에는 지옥 같은 천국이었으나 이혼하고 나서 지금은 천국 같은 지옥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같은 지옥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 같은 천국에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같은 천국에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완벽한 가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하나님이 있어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사랑하고 사람 중심으로 꿈꾸던 가정은 내가 사랑한 만큼 배신과 아픔을 줍니다. 행복한 가정이건 좋은 회사건 좋은 조직이건 간에 모두가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조직으로 다스림을 받겠다고 하여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집니다. 그들의 요청으로 왕은 세워졌으나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1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족함이 없는 것을 묵상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족함만 묵상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조직, 세상 왕을 믿어 세상의 사람을 믿어 그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배신당하고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의 영역에도 왕으로 초청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무너지는 나의 마음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헛된 발걸음으로 좌절하고 있는 나의 발걸음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생각에도 천국이 오고 내 발걸음에도 천국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천국이 임하여 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내게 없는 것을 묵상하여 세상으로 사람으로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생각에 부정적인 것들을, 나쁜 습관들을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그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참된 평강과 회복과 치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